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s 7 to 11. 7절부터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1999년 12월 5일입니다. 다 아는데 특별히 날짜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12월이지만 금년 12월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세기가 지나가고 동시에 한 천년이 지나가는 이 세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1년과 100년과 1000년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마지막 한 달의 첫 주일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11달 전 99년도 1월 1일 0시에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던 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도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세월의 쏜살 같음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권면을 우리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사도 바울도 시간의 흐름 속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사도 바울도 늙어갔고 우리만 시간 속의 늙음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탄식하고 낙심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겉사람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의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에서 부언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살았던 똑같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속사람 영혼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우리도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속은 날마다 새로워졌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경험, 그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분주한 이 시간에도,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 향락에 빠져있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냉정하리만큼 무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길목에 서서 지난 1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위대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이만큼 편리하게 발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어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 자신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와 한 세기와 한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제가 30년 이상 직접 간접으로 관계하고 살아왔던 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현재 신앙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동시에 안 것은 196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한다면 33년 전에 이 세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남들도 인정하는 교인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50대 초반의 연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이분 하면은 그분은 글자 그대로 교인이었지 신앙인이라고 말하려면 어딘가 모르게 망설여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태여 구분하자면 교인은, 그리고 신앙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구태여 구별하자면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이분은 신앙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기억이 바로 이런 기억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아는 분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그분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던 사람. 이것이 그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전부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교회건, 목사건, 교인이건, 친척이건, 동네 사람이건 함부로 막 비판을 해대던 분이 그분이 평소 모습이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인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커질 대로 커진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목사보다도 더 많이 합니다. 성경이요, 환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커진 머리만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머리는 커질 대로 커졌는데 가슴은 차가울 대로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는 시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몇십 년을, 아니 어쩌면 자기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 섬김, 겸손, 이해, 순종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그분이 살면은 전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던 분입니다.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거의 변화가 없이 살았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던 그분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없는지 누가 알아? 가봤어? 라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하던 그분, 아마 지금쯤은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1966년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농촌의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한번 크게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이분이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일도 더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럴듯한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목사님과 교인과 친척, 동네 사람들까지 만류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 생각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시골에 있던 모든 땅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평생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분이 장사를 시작했다가 모든 돈을 다 털어 없앱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분은 장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아,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 주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극기하는 그에게 참 불행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사기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의정부 형무소에서 여러 오랫동안 수용생활을 했던 그런 이제 결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넉넉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주위 친척들이 도움으로 서울의 중앙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주시는 선교의 도전을 그는 피할 수가 없어 작년에 결단을 하고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모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종류의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처음부터 30여 년 이상을 보아왔어도 거의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이 거의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분을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오히려 더 나빠진 삶을 살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살았지만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서부터 그는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처음보다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크게 나누면 이런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 부류 중에는 어떤 부류에는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과 신앙은 몇 번째 사람의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거의 변화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 거의 성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룹에 속합니다. 10명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7명 내지 8명이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10명을 놓고 봤을 때 7명 내지 8명이 처음과 나중에 어떤 성장이나 변화도 없이 그저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를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을 살펴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기회를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휴지 조각 버리듯 관심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았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하는 말조차도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속에 살면서 기회를 기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 속에 살면서도 정말 내가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의 역사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이적의 역사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말씀에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는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본래의 생활로 돌아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그 말에, 그 말씀에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일할 수 없는 밤, 다시 말하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밤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은혜와 구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70 내지 80%에 속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매일 반복되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더 안 좋게, 아주 불행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그 일생을 마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처음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 중에서 가장 준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순종의 청년의 모습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었겠느냐.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길보아산에서 아들 두고 함께 같은 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환경, 사랑, 복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말씀에 입각해서 관리해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절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역사가 나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박으로부터 구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조롱을 당하다 죽어갑니다. 찬란하게 등장했다가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대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동역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마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오늘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처음이자 마지막 평가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동역했던 일꾼, 복음사에게 헌신하겠다고 자원했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갖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탄식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평가입니까? 그 좋은 기회를 기회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니엘 5장 27절에 보면은 한 시대를 잡아 흔들었던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한창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연회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대결 대결 메네 우발하신, 메네 메네 대결 우발하신.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이 글쎄 해석하죠. 거기 내용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비었다. 왕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함을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그날 밤에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해도 좋고요,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삶은 지금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해도 좋고요,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삶은 지금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평가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요,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솔직한 얘기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 누구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 누구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 누구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남의 평가에 익숙해져 있는 그 생각을 우리 이제 바꿔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저 우리 지금 우리를 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기도가 넘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칩니다. 봉사의 기쁨이 더해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출생했습니까? 우상 장사의 아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적어도 75살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우상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개 우상 장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조상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장수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의 목동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너희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좋은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소문이 난 걸로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소문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좋은 소문을 우리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보고 좋은 소문을 내는 것, 좋은 소문이 스스로 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일생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요 계속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이 그 장로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여러 목사님이 갈려갑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암흑의 장로님, 아, 목사 쫓아내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 갈아치우는 사람. 그 장로님 얘기만 나오면 그 소리가 떠나, 그 소문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번은 하도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 앞에 막 화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 쫓아냈냐고. 이제 두 번 더씩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소문입니까? 아 누구? 아, 교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우리 신앙 우리가 죽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목사님, 아 그분 참 훌륭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그렇게 복을 받았지. 부원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 친구가 뭐 비즈니스를 하다 안 돼요. 참 그 실패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도 이제 서울에서 그걸 하는데 안 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는 거지 아세요? 에이, 아버지가 그랬는데 잘 되겠어. 아버지가 그랬는지 잘 되겠어. 여러분 좋은 소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난 줄 압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소문을 내자는 거예요. 막 그렇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구나.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볼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런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 모든 삶 우리가 죽는 순간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에 대한 평가 우리에 대한 소문은 우리 자녀들 대회까지 계속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아, 그 사람 누구 아들? 아, 그 사람 누구 아들?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항상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이 항상 좋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신앙의 모습이 비슷합니까? 거의 변화나 성장이 없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처음보다 점점 더 못해져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 그룹 중에 한 그룹에는 속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믿음 그리고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라가는 믿음 변화되어져가는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쏜살과 같이 그러면서도 냉정히 흘러가는 시간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년을 보다 더 힘차고 소망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는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모습 중 어느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룹의 사람들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변화되며 감사하며 성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항상 나중에 좋다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나중에 좋다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약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삶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가며 변화되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